일산이 정비 계획이 안 나왔었는데 이 정비 계획이 드디어 나왔어요. 그래서 일산의 용적률이 169%에서 300%로 상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용적률이 늘어났다는 것은 주택 공급할 수 있는 물량, 연면적이 넓어진 거니까 여기에 공급할 수 있는 물량들이 커졌다. 그래서 수요, 서울에 있는 수요 분산하는 그런 상황들, 뭐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물량들이 늘어났다라는 거는 뭐 그 해당 지역에는 사업성이 커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그 지역을 유심히 바라보셨던 분들에게는 향후에 내가 이제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지역이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보면은 이 물량들이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이 중동을 보면 중동이 추가적으로 그 용적률이 확보된 게 한 350%. 그래서 5만 8천 가구 정도 된 물량이 8만 2천 가구 정도로 늘어나게 되니까 그게 이제 물량들이 잘 나오겠죠. 그리고 이 지역은 이제 3번이 됩니다. 3번이 330% 정도 돼서 4만 2천 가구에서 한 5만 8천 가구로 물량들이 늘어나게 된다. 그리고 이 지역이 이제 평촌이 300%에서 이제 5만 1000 가구에서 6만 9000 가구로 계획이 됐죠. 그리고 분당이죠. 가장 관심이 좀 많은 지역. 여기가 326%로 상향이 되면서 13만 7000 가구에서 19만 7000 가구 정도 늘어나니까 이 지역에 뭐 아무래도 지금 강남하고 제일 가깝고 여기에 이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 지역으로 향후에 계획 가구 수가 이만큼 나온다라는 거는 안정적인 공급이 나면서 뭐 내 집 마련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 지역들은 기존의 정비 계획들이 나왔었는데 드디어 일산의 재건축 계획이 나온 거죠. 용적률을 높였어요. 용적률을 높여서 이제 뭐 한 2만 7천 가구 정도가 더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이게 이제 그 용적률이 300%까지 늘어납니다. 그래서 왜 요 다른 지역보다 좀 낮냐라고 하면은 다른 지역보다 그 기존에 있었던 용적률이 낮았기 때문에 이 용적률에 그 상향하는 데 있어서는 좀 그 조정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강남권, 그다음에 뭐 이제 강남에서 좀 중간쯤 되는 곳 평촌 3번 여기는 요쪽 수요들이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강서구나 양천구의 수요들은 요쪽 건, 그리고 서부권에 있는 분들은 이 지역 쪽으로 이동을 하고 또는 내 집 마련에 대해서 잘 그 고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산이라는 지역이 어떻게 변하냐면 요 이제 역세권 중심으로 변화를 하겠죠. 왜냐하면 기존의 이제 기반 시설들을 갖고 있고 인프라를 누릴 수 있으니까요. 대화역은 스포츠, 그리고 여기가 이제 킨텍스 몰이 되는데 여기 호수공원 있는 데 있잖아요. 호수공원들. 그 지역의 주역 정발산 마두역 같은 경우 법조타운이나 문화 그리고 금융 뭐 이런 쪽으로 변화를 한다라고 하고, 일산 같은 경우는 교육, 이제 교육이 발전됐으니까 풍산역은 상업, 그다음 교육, 그다음 백성역은 업무 상업, 중심 역세권으로 이렇게 변모를 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들을 보게 된다면 신도시별의 이제 가구 변화들을 보면 사실 그때 조성 단시만 해도 9만 7천 가구 정도 이렇게 이제 조성했을 때는 가구 수가 있었던 거죠. 예. 9만 7천 가구 정도 됐었는데 이제는 19만 7천 가구 정도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요 지역들, 그 일산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은 6만 9천 가구 정도의 가구 수, 그러니까 인구수로 보면은 한 27만 명 정도 돼요. 일산이 14만 1000 가구 정도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27만 명 정도 됐던 곳이 이제 30만 명 정도로 계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평촌 3번 중동도 살펴보면은 평촌이 한 4만 가구, 3번도 4만 가구, 중동도 한 8만 2000 가구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6만 9천 가구, 뭐 가구 수가 이 정도 되고 인구수로 보면 한 16만 3천 가구 정도 돼요. 3번도 5만 8천 가구라서 한 14만 가구 정도가
이제 인구수가 이렇게 늘어나는 그 형상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중동 같은 경우도 중동이 여기에 이제 잘못 좀 표시가 됐네요. 중동 같은 경우 8만 2천 가구에서 18만 가구 정도 그래프가 이제 더 올라와야 되겠네요. 그런 가구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가 상당히 대형화가 되면서 많은 인구수들이 들어간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서울에 있는 수요가 뭐 1기 신도시 쪽으로 가고 또 3기 신도시 쪽으로 가면서 서울에 있는 주택가격을 좀 안정화 찾는다든지 주택에 대한 수요를 분산할 수 있는데 또 반대로 해석하면은 수요는 분산됐지만 일자리라든지 그 지역의 도시 기능이 활성화되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인구수가 서울로 출퇴근을 하게 된다면 기반시설이 어때요? 지금 잘안 갖춰져 있죠? 도시 그 차가 막히는 현상들, 교통체증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심각해질 수 있다. 그래서 출퇴근이 지옥이 될수 있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교통망을 얼마나 그 개선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 지역일 때, 그 교통망들 외적으로도 뭐 미래에 대한 그 산업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신도시의 모습들이 변화를 할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신도시에 이런 가구수들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기존에 1989년부터 1996년까지만 해도 여기 가구 수가 29만 가구 정도 됐는데 조성되고 나면은 한 39만 가구 정도 된다라고 하니까 10만 가구가 늘어나는 이런 점들 거기에 인구수로 하면 더 많은 그 인구수가 늘어나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런 체증들을 어떻게 해소를 할지 많은 고민들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신도시에 대한 물량도 지금 기존 물량들 이렇게 선도지구로 되는 물량도 한, 뭐, 분당이 한 8천 가구, 그 다음에 일산 6천, 평촌 중동 3번이 한 4천 가구 정도 물량을 했었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최대 물량들을 하게 되면은 12,000 가구, 그 다음에 일산도 뭐 9,000 가구, 그 다음에 평촌 중동 삼봉도 6,000 가구 정도 이렇게 물량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앞으로의 이 선도지구에 대한 경쟁, 지금 분당 같은 경우도 굉장히 치열한 그런 경쟁들이 있다라고 해요. 뭐 90%, 95% 정도의 동의율을 기록하다 보니까 뭐 흐름 자체가 이 선도지구에서 물량들이 나오면서 이 1기 신도시가 주목을 받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 1기 신도시를 기반으로 한그 부동산 투자 전략들, 이런 투자 전략들이 어떻게 되냐라고 우리들이 좀 전략들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죠.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1기 신도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부동산 투자 전략을 세운다라고 하면, 그래도 일산이나 분당, 요 지역들에 초기 투자를 하는 게 좋겠죠. 특히나 분당 같은 경우는 기대감들이 컸기 때문에, 향후에 주택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그 관점으로 투자를 하는 그 전략들을 세울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산 같은 경우는 지금 분당들은 올해 그 누적 상승률을 보면 분당은 좀 많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3번이나 평촌 중동 같은 경우는 아주 미미하게 좀 올라간 측면이 있거든요. 평촌은 조금 더 올라가긴 했지만. 그러면 이 일산은, 누적 상승률이 아직까지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이런 지역들에 접근을 할수 있는 전략들도 세우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역세권 중심으로 다양한 뭐 사업들이 진행이 됐잖아요. 뭐 교육이나 법조타운, 뭐 스포츠, 그다음 상업화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그런 전략들을 잘 세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통기능, 상업기능 하는 곳들은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아파트가 용적률을 상향을 했는데 주상복합 같은 경우도 상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상복합도 예전에는 용적률을 다 활용한 상품이기 때문에 인기가 없었는데 요 주상복합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 그래서 고밀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아파트를 좀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소형주택 또 저가 주택들을 매입을 하는 그런 형태. 그래서 요 이제 소형주택을 매입을 하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그 금액들이 좀 저렴하다 보니까 요런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도 투자를 하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당 같은 경우도 이런 연립주택이나 이런 부분들도 용적률을 좀 일정 부분 상향을 했거든요. 그래 주상복합뿐만 아니라 다세대주택
이런 것도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지역들의 가격들이 또 올라가게 된다면, 서울에도 비슷한 상품이 되겠죠. 소형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주상복합 아파트, 이런 지역들도 반대로 또 역으로 주목을 받는 효과들도 발생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비, 재정비에 대한 그 정책들이 좀 변화가 되고 있고, 뭐 미래도시 기금 펀드들을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들이 형성이 되는데, 이제 교통망이라든지 기반시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좀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그 변화된 것들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살피고, 전문가들이 또 다양한 해석들을 내놓고 있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해석들을 기반으로 하고, 아마 좀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좋긴 하지만, 그 해당 전문가들하고 여러 뭐 소통을 하면서, 투자 전략들을 세우신다면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이 포괄적이다 보니까, 본인에 맞는 자산 규모, 또 본인이 선호하는 지역, 뭐 이런 형태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투자 전략 세울 때, 뭐 전문가들을 활용한 그런 투자를, 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